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풍랑특보는 연일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낮까지 높은 물결 일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동해안 남부와 중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하늘은 흐리겠지만 그 외 하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해역마다 파고의 높이와 바람의 세기가 제각각인데요. 파고 1m를 넘기는 곳도 있고 아주 잔잔한 물결을 보이는 해역도 있겠습니다. 파고 높은 곳 위주로 CCTV 살펴보시죠. 목포 해무 CCTV입니다.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밑으로는 산과 크레인, 선박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늘 목포는 파고 1.1m에 바람은 초속 9m가 되겠고요. 서해안에서 파고가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입니다. 물결의 움직임이 크네요. 1.5m까지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9m로 목포와 비슷한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모슬포 조이관측소 보시죠. 뭉게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얼핏 보이고 정박한 선박들이 따스한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뒤로 강풍 불겠습니다. 초속 13m 세기가 되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안흥의 고조는 오후 5시 22분에 616cm, 인천은 약 1시간 뒤인 6시 23분경에 826cm가량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조류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측에서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오후 2시 25분경과 9시 10분경으로 예상되고요. 조류의 방향은 각각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반대로 흐르겠습니다. 세기는 각각 2.2노트와 1.8노트가 되겠고 바람 등의 영향으로 물살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남해안 거제도 구조라항 부근에서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해상사격훈련이 진행되며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